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하는 수행 이런 것들을 흐트러지지 않게 잘 지키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고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오늘 이 하음성중기도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을 지키겠다.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지키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워서 부처님을 따라 모두 이렇게 원력을 세운 분들이 하음성중입니다. 그래서 하음성중에게 기도하는 날이 오늘 바로 좌루 기도입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매일 절에 오는 거고요.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매일 못 오면은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초삼일 이렇게 못 오면은 부처님을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진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져. 욕심에 자꾸 끄달리고 친구 따라 이렇게 자꾸 살다 보면은 삶의 이게 무게에 자꾸 끄달려서 부처님을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은 호법선신이나 하음성중님이 내 가족과 내가 하는 일과 내 마음을 지키는데 이렇게 자꾸 떠나게 돼요.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절에 오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한 달에 세 번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 이렇게 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지역 모임을 왜 하냐? 좀 부처님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왜 원하느냐 이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초하루 날 기도 올리는 것은 이렇게 밥을 잘 지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지역 모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떡을 이렇게 쌀로 떡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도. 떡도 먹어야지. 이 떡을 먹으려면 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쌀이 뭉개져서 떡이 되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신도님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야만이 지역 모임으로 전부 다 평소에는 지역에 가서 떡이 되고 절에 오면은 밥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조계사가 밥만 할 줄 알면은 이런 절이 되면은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떨어지니까 부처님을 모시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하고 뭣도 해 떡도 하고 내가 밥도 되고 또 떡도 되고 조계사 와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지역에 가서 자기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 또 모여서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이렇게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천수경도 한문어도 잘 할 줄 알고 한글로도 잘 할 줄 알고 혼자서도 잘하고 둘이서도 잘하고 이래야만이 부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밥도 하고 그 다음에 뭐또 해요? 밥도 하고 조계사에서도 기도하고 예, 지역에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자, 이 부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잘 돼야만이 부처님을 믿는 우리가 잘 돼요. 아버지가 잘 돼야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잘 모시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됩니다. 떡도 하고 밥도 하고 이게 우리 보살님들이 지역 모임 하는데 떡하는 것은 지역 모임에서 밥하는 것은 법회하는 법회 조직에서 앞으로 이렇게 잘 하게 될 거예요. 잘 좀 하시고 이제 법당에 와서는 기도를 항공
이렇게 해왔던 그대로 전통 방식대로 이제 법당에서 기도를 해요. 시방 삼세 부처님과 재망중중 이렇게 하면은 재망중중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은 하여튼 스님이 출근하니까 좋은 것 같다. 재망중중 재망중중이란 것은 이게 절은 호텔에서 내려가면은 큰 상드리아가 이렇게 있죠. 불빛이 반짝반짝 빛난 걸 그걸 한문으로 하면은 재망중중이라고 해요. 불빛이 막 계속 빛나듯이 부처님이 계속 비춰가지고 이 세상에 전부 다 부처님 그 가피로 가득 차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낱낱이 보살님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이 전부 다 가피가 빛이 비추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한문으로 하면은 재망중주 이렇게 하는 거라 하는 스님만 알아 아무도 몰라. 그래도 이게 오랫동안 해왔던 거니까 절에서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 음식점에 가서는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지역 모임에 가서는 지역 모임에 가서는 기도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오늘 그러면 우리 신도사업국의 이건혜 과장님이 지역 모임에 사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스님께서, 주인님께서 법문해 주셨던 어제 법문 내용하고요. 어제도 저희가 일정 교육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육 받았던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좀 묶어서 기도문에 담아봤습니다. 합장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좋은 가정 주시고 그리고 좋은 남편과 처,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루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불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때마다 밀려오는 힘든 상황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생각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모든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부딪히지 않도록 인간관계의 원만함을 주시옵소서. 긴 여름 내 아프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며칠 새 갑자기 찾아온 찬바람에 건강 잃지 않게 지켜주시고 결실의 계절인 만큼 오늘만 바라보는 조개사 불자가 아닌 백년을 바라볼 줄 아는 넓은 식견을 갖출 수 있는 불자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목표인 4천명의 기도하는 불제자가 늘 조계사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결실 함께 다니고 함께 일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가피 내려 주시옵소서. 가치를 만들 줄 아는 사람 좋은 일을 하더라도 능력을 갖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 무엇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소서. 신도님들 가정마다 건강을 주셔서 일할 때마다 주신 건강에 감사하게 하시고 다닐 때마다 여유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가피 내려 주시옵소서. 늘 웃을 수 있는 일이 많게 도와주시고 신중기도 주간에는 목대물결이 출렁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자비와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사바. 사바. 기도하니까 좋지요. 이제 스님들은 아항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우리 보살님들은 이런 식으로 부처님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부처님한테 잘 이야기하죠. 자기 소원을. 그래서
신배장군 대다리만 냅다 애우지 말고, 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잘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벙어리 부처님 만들지 말고 잘 소원을. 그래서 오늘은 초하루 기도예요. 자, 기도, 제가 기도하는 법을 몇 가지 가르치는데, 초하루는 첫 번째는 왜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죠. 왜요? 자기 원하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처님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내가 화나지 않게, 이렇게 또 지옥을 만들지 않게,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이 하음성중 기도죠. 지장제일은 생명을 나누는 기도예요. 영가는 생명을 잊어버리신 분들이라, 그런 분들한테 내가 있는 생명을 잘 나눠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도 생명이 이태롭고 생명의 힘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지장제일날은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 생명의 힘을 키워서 생명이 약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생명이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안 나눌수록 줄어붙어. 그래서 기도해서 잘 나누는 그런 것이 이제 특히 이제 소원을 이루는 그런 법을 이제 기도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나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걸 부처님한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 신묘장구 대다리만 할 줄 알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신묘장구 대다리는 부처님한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는 준비 단계라. 준비 운동. 신묘장구 대다리 나무라다 나다라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준비. 준비만 30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달리야지. 소원을 이야기해야지. 준비하지 말고 뭘 해요? 소원을 이야기해야 돼. 자기 소원을. 그래서 밤에 신묘장구 대단을 이렇게 하면은 준비가 튼튼해야 소원을 잘 이야기하니까 준비를 열심히 수행을, 준비하는 걸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는 필요한 것을, 자기의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야 돼. 필요한 것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고기가 필요해. 두 번째, 물고기를 잡는 낚싯대가 필요해. 세 번째는 고기를 잡는 기술이 필요해. 그래서 부처님한테 고기를 달라고 할 건지, 고기를 잡는 낚싯대를 달라고 할 건지, 아니면은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할 건지, 이게 세 개 다 해주세요. 이런 부처님은 안 계셔. 세 개 다 해주는 부처님은 세 개 다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지옥을 만드는 거라. 이 셋 중에 하나를 원해야 돼요. 고기를, 물고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물고기. 즉, 나는 돈을 벌게 해주세요. 돈을 다세요, 돈을. 로또 복권을 다 해주세요. 이런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불명확하면은 기도의 첫 번째 출발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헷갈려. 안개가 낀 것 같아. 그래서 기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쪽에 도전사 부처님이 좋다더라, 어디 가빠이 부처님이 좋다더라, 이 왔다 갔다 해. 자꾸 낚시꾼들이 여기 가면은 잘 잡히는지 저기 가면 잘 잡히는지 이렇게. 이 필요한 것이 확실하게 자기 마음속에 딱 부처님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생이 왔다 갔다 해.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또 너무 좋다 하면 그렇게 되고, 이 종잡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은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부처님한테 이야기해야 돼.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돼. 세 개 다 하면 안 돼요. 세 개 중에 몇 개를 해야 돼요? 나는 밥이 됐어.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떡이 돼야 돼. 다음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나를
밥도 만들고 떡도 만들 줄 알아야 돼. 엄마가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훌륭한 선생님도 될 줄 알아야 돼. 엄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부처님도 될 줄 알아야 돼. 노상 밥만 짓다 보니까 애들이 다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기도란 것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나는 고기를 잡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중에 자기 스스로 무엇을 원할 건지 이걸 정하는 거예요. 요번 달에는 물고기를 직접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가 안 되니까 다음 달에는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꾸준히 그것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하게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법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물고기를 직접 달라는 거고, 필요한 게 나는 물고기입니다. 나는 돈입니다. 필요한 것을 부처님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그런 거기 카피가 오는 거라. 두 번째는 돈은 안 줘도 됩니다. 나한테 돈을 벌 수 있는 이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뭘 해야 떡볶이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핫도그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취직을 해야 될지, 우리 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가 확실하게 나한테 딱 맞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자 기도죠. 낚싯대는 고기를 잡는 낚싯대 아니에요. 나는 물고기는 필요 없어요. 나는 낚싯대만 주면은 내가 잡아먹고 삽니다. 나는 낚싯대도 필요 없어요. 물고기도 필요 없어요. 내가 잘 못하는 것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잘 몰라요. 나는 열심히 할 준비는 돼 있어요. 나는 또 성실해. 이제 돈 버는 기술만 알면 돼. 사랑하는 기술만 알면 돼. 그리고 아이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기술만 알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영가들과 잘 화합해서 살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 나는 기술이 필요해. 나는 도구가 필요해. 나는 물고기가 필요해. 이 세 가지를 딱 나누어 놓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부처님한테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내 생각에는 한 빠른 사람은 6개월, 느린 사람은 1년 안에 이 1단계를 졸업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힘든 거는 첫 번째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첫 번째 계단을 오르면 그냥 다 간 거예요. 그냥 안 올라가면 죽으니까 죽자 사다 가는 거야, 그냥. 뭐, 언제가 힘들다고요? 첫 번째가. 그래서 초하루 기도 날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은 부처님한테 납다가지 엎드려서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버려버리고 딱 하나만 정해서 부처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라. 한 번 하면 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어느 단계에 가면은 자기가 그 계단을 올라섰다는 것을 스스로 다 느끼게 돼요.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업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무역하는 사람, 회사에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그런 기도법이라 삶의 가치죠. 잘 알았죠? 하음성중 날은 지키는 기도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지킬지를 잘 생각해야 돼. 물고기를 지킬지, 낚싯대를 지킬지, 고기를 잡는 기술을 지킬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놈이 가니까 절에 쫄랑쫄랑 와가지고 그냥 절하니까 절하고 밥 먹으냐 밥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함성윤회를 지키러 왔지요. 무엇을 지킬지, 물고기를 지킬지, 낚싯대를 지킬지, 고기를 잡는 기술을 지킬지, 이걸 딱 정해서 눈에 들어올 때부터 눈만이 초랑초랑초랑하고 그런 시비하지 말고, 야, 초하루 날 좀 건들면 어때요? 그 초하루 날부터 건드렸다고 또 이게 재수 원부터 따고 막 시비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 이런 것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괜히 물을 올리다가 물이 잘못해 뚝 떨어졌어. 그러면은 아이고 이 큰일 났네, 어떻게 저뜨고 저뜨고, 내가 올리는 가위를 올리다가 가위를 굴러 떨어졌어. 아이 가위를 큰일 났네, 어떻게 너 때문에 너가 밀어서 떨어졌잖아. 싸우지 말고, 그런 것은 마음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 다른 절에서는 하는 일이지, 조계사같이 진리를 따라가고 부처님 법을 여실히 모시는 그런 절에 있는 보살님들은 절대 그런 미신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가일은 왜 굴러 떨어져요? 아, 흔들리니까 굴러 떨어지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 안 해도 밀쳐가지고 미안해 죽겠는데 그 옆에는 보살할 때 너 때문에 집안 망하게 생겼다 이러면 얼마나 아주 재수 엄붙었다 이러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겠어요. 그것은 부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따르는 거라. 자기 욕망을 따르는 것이고 지옥의 길을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마음속에 꽉 찬 사람은 굴러떨어지는 게 눈에 안 들어와. 굴러떨어져도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주소 올리고 그냥 물고기 정신에 온 물고기 뺏겼는데 사과 굴러떨어지는 게 뭔 관계가 있어.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은 마음에 부처님이 없고 지옥과 욕망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있는 사람은 사과만 하나 굴러떠서 간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활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 그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합창단 이 노래를 하고 나면은 박수를 쳐줘야 돼. 그죠? 아침부터 옷 빼입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혼선이 있어요. 우리 절에 불교 모든데 뭔가 끝나고 나면은 목탁을 쳐. 목탁을 치니까 절을 해야 될지 합박수를 쳐야 될지 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텔레비에 요새 딱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 개그 프로에 내가 오늘 딱 정리해.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합창단이 노래가 끝나면은 무조건 박수를 쳐야 돼. 딱 정리가 됐죠? 목탁이 울리거나 말거나 무조건 박수 치는 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제 입증할 때, 합창단이 이제 입증할 때 노래를 불러야 돼요. 혼자 조용히 할 때는 죽비를 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럿이 할 때는 합창단이 부르는 그 노래의 의지에서 이렇게 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조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지 않으니까 노래를 통해서 또 다른 조용함을 만드는 거라. 그래서 이제 합창단 일어서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크게 박수를 한번 해주시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부터 이제 이 식순을 바꿔주세요. 우리 스님은 죽비를 쳐주시고, 죽비를 쳐주시면은 노래를 들으면서 입증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 죽비를 쳐주시고, 자.
합장하지 마시고 손을 이렇게 해야지 입증하듯이 눈 지그시 감고 노래를 음미를 하세요. 그리고 끝나면 크게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니까 좋죠. 적당한 시간에 이제 앞으로는 우리 기도국장 선생님 식순을 전부 다 그렇게 바꿔주세요. 가피라는 것은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소원이 성취될 때는 이 어떻게 가피가 이래가지고 소원이 성취되냐? 첫 번째 부처님처럼 해야 돼요. 누구처럼 해야 된다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이게 기도가 성취되기를 바라면 절대 안 돼. 될 수가 없어. 부처님 비슷해져야 소원 성취가 비슷하게 돼요. 소원이 한 8, 90% 이루어지면은 자기도 부처님 같이 8, 9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절하고 기도하는 것은 부처님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죠. 가피는 누구처럼 해야? 부처님처럼. 두 번째, 진리에 맞게 해야 돼요. 부처님처럼 하고 진리에 맞게 해야 돼. 그 진리란 것은 뭐냐면은 욕심을 버리고 헌신할 때. 욕심을 버려야 돼요. 기도할 때 뭘 버려야 된다고요? 욕심을 버려야 돼. 부처님 요거 안 해주면은 이제 절대 절에도 안 오고 완전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진실해져야 돼. 그 진실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을 버려야 돼. 부처님 사업이 꼭 성취해야 됩니다. 사업이 성취되고 나면은 돈 벌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망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번에 부처님 가피로 성공하면은 나는 꼭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랍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그 마음속에 그 욕심이 떨어져야 돼. 그것이 진리에 맞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진리에 맞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최선을 다해야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돼. 그리고 나서 기도 성취가 안 되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부처님한테 쫓아가서 내가 단식을 해볼 테니까 자, 한 번 더 할게요. 따라 할게요. 부처님처럼, 진리에 맞게, 최선을 다하자! 이제 10월달입니다. 10월달에는 상달이라 이래요. 상달,
그 달보다 더 좋은 달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최고의 달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로 해서 1년이 끝나는 거라. 원래는 삶에 이게 살아가는 계절로 보면은 10월 달이 1년이 끝이에요. 아이 추수하고 집에 나락타작해서 갖다 넣어놓으면 이제 1년이 끝난 거지.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럼 11월부터는 새로운 달이라.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 되면은 10월 달이 올해의 마지막 달이에요. 그래서 10월 달이 되면은 상토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님, 조상님 산소에 가서 다 좋은 황토도 이렇게 다시 무덤도 손보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도 이게 깨끗한 황토를 잘 마당에도 깔고 베개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황토를 깔고 그리고 신주 단지라 해가지고 조상 단지라 해서 옛날에는 그 단지에다 쌀을 이렇게 담아서 모셨어요. 요새는 없죠? 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달에 그 들어가 있는 쌀을 바꾸는 달이 어디냐면은 10월 상달이라. 그래서 신주를 모시는 거죠. 조상님을 모시는 거라. 조상님을 신이라 생각하고 조상신으로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 상달에 제가 와서 이제 조계사도 마당을 싹 긁어내고 깨끗한 황토를 깔고 이제 상달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마당이 깨끗해졌죠? 네. 네. 돈 많이 들어갔어요. 황토 깨끗한 황토 갖다 깔고 또 이게 옴 붙은 놈들 이게 옴 떨어뜨리지 말고 그냥 재수 옴 붙은 놈들 오지 말라고 소금 촥 뿌려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뿌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기 전에 소금 촥 뿌려가지고 기도는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마음이 깨끗하려면 도량도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10월 상달 올해 우리가 열심히 했잖아요. 방생 두 번 가고 막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의 마지막이라. 그래서 이제 잘 해양하는 그런 10월 달에는 그런 이제 감사드리고 해양하고 이제 올해 살림산 걸 다 나누고 이런 이제 마지막 해양하는 마지막 큰 복을 짓는 그런 달이 10월 상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달이란 감사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10월에 국화는 몇 달에 피어요? 10월에 핀다더라. 10월에 국화는 10월에 핀다더라. 국화 축제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10월 20 며칠 날 21일 날인가? 그날 이제 여기서 이제 다 국화 잔치를 하고 함평군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요. 함평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막식 하는 날 저녁에는 우리 조계사가 자랑하는 꽃이 되어요 음악회, 기부 음악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올해 살림 살아서 살림이 좀 많이 피신 분들은 1,000만 원짜리 꽃이 되어요 기부 좀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 저기 백주 산모모텔 카풀 빚이 많이 있는데 주지심 어깨 좀 편안하게 좀 잘 해주시고 꽃이 되어요 기부 마음속에 기부 1,000만 원 내고 나면은 쪼달려서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직도 욕심이 덜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1,000만 원 내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뭔가 삶의 에너지가 솟아요. 그리고 돈이 눈에 보여. 이렇게 1,000만 원짜리 이게 미끼를 끼어가지고 낚으면은 1억짜리 미끼가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10만 원짜리 미끼를 끼서 잡으니까 이게 잡히나. 이게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뭘 끼어야 돼요? 큰 보시를 해야 돼. 꽃이 되어요
조계사 꽃이 되어요. 꼭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하셔서 10월 상달에 나누는 그런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10월 상달 되면은 불교 신자들은 조상님들은 연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이제 신이 아니라 불완전한 아버지라. 돌아가셔도 아버지는 불완전해. 술 먹고 돌아가시는데, 그죠? 우리 아버님은 평생 술 먹다가 돌아가시는데, 그게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을 크게 바꿨겠어요?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도 중생이고 중생으로 돌아간 영혼도 중생이라. 그래서 항상 금강경이나 이렇게 깨우침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신주 따지 모시서 이렇게 모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은 영가들은 다 법당에 모셔서 항상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함께 수행해서 배워가는 존재라. 그래서 신주는 누가 신주냐 하면은, 신통스러운 주인은 누가 주인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신통스러운 주인이라. 그래서 10월 상달에는, 옛날부터 10월 상달에는 영산제를 모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제사를 모시고 마지막 해양하는 잔치를 하고 이래요. 조상님이 의지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부처님이라.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의지해야 될 때가 누구라고요? 부처님.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는 거죠. 제사 지내면서 부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은 이게 돌아가셨지만은 잘 귀신의 삶이 잘 풀릴 거다 이거 아니에요. 영혼의 삶이 영혼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10월 상달에 국화꽃을 쫙 피워놓고 국화영산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국화를 한 송이씩 올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올 10월부터 이제 우리 조계사는 내년도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계획을 많이 세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각 법회나 법동이나 또 지역 대표나 이런 분들은 내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해서 내년에도 큰 성과가 있고 발전이 있는 이 조계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소리로 노래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진아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대한민국의 중심 조계사 감사합니다.